영상 큐를 만들고 송출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위치나 사이즈가 아닐 때 큐랩에서 바로 위치랑 사이즈를 수정할 수 있어요. 심지어 따로 부하가 걸리는 것도 아닌 기본 작업이니까 현장에서 바로바로 눈으로 보면서 조절이 가능해요. 먼저 조절하고 싶은 영상 큐를 하나 준비해주시고 디스플레이 앤 지오메트리 탭으로 돌아와주세요. 다양한 설정이 보이는데 만약 지금 제가 보는 화면과 다르다면 여기 모드에서 커스텀 지오메트리로 선택을 해주셔야 동일한 화면으로 보일 거예요. 우선 트랜지션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0, 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위치 값이에요. 앞에 있는 0이 가로, 그러니까 좌우 이동, 뒤에 있는 0이 세로, 그러니까 위아래 이동이 됩니다. 0대0은 현재 설정된 디스플레이의 센터라는 뜻인데 예전에 배웠던 수학 함수 시간을 잠깐 떠올려 주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0에서 플러스 값으로 숫자를 더하면 영상이 위 혹은 아래로 이동하고 마이너스 값으로 숫자가 빠지면 왼쪽 혹은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오른쪽에 보이는 프리뷰 화면에서 파란색 영역이 설정된 디스플레이 사이즈고 노란색이 영상의 사이즈와 위치예요. 빠르게 이동하고 싶다면 이 프리뷰 패널에서 노란색 영역을 잡고 마우스로 이동할 수도 있고 미세한 조정을 위해선 방향키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트랜지션 아래쪽에 있는 스케일이 있는데 이건 사이즈, 그러니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설정이에요. 기본 1대1이 원래 기본 영상의 사이즈고 여기서 숫자를 늘리면 사이즈가 커지고 줄이면 사이즈가 줄어들게 돼요. 가운데에 있는 자물쇠가 잠겨 있으면 동일한 비율로 조정이 되는데 만약 이 비율을 깨뜨리고 가로나 세로 어느 한쪽만 조정하고 싶다면 자물쇠를 클릭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왼쪽 숫자가 가로, 오른쪽 숫자가 세로 사이즈가 됩니다. 세 번째로 로테이션 설정이에요. 말 그대로 회전값인데 축이 x, y, z로 3D축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2D의 회전을 적용하고 싶다면 Z축에서 값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치나 스케일과 달리 수치를 적용하면 그 수치가 보이지 않아서 지금 내가 몇 도를 돌렸는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 10도를 돌렸는데 너무 많이 돌아가서 그냥 5도만 돌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미 적용된 10에서 5를 빼는 개념으로 마이너스 5라고 입력해 주셔야 해요. 회전을 디테일하고 크게 적용한 상태가 아니라면 옆에 있는 리셋 버튼으로 회전값을 리셋한 뒤 다시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참고로 이 리셋 버튼은 회전값에만 적용되는 설정이어서 위치나 스케일 등의 다른 설정이 변경되진 않아요.